Annyeong, annyeong. Hi, nice to meet you guys. So, I'm doing well. Thank you, thank you. Welcome to my channel. This is Devil Lamb. Ta ha ha ha, ta ha ha ha, ta ha ha ha. Anyway, today I'm gonna show you a sweet word is g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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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K, gook. And then let's find out the meaning is. One, a foreigner, especially a person of Southeast Asian descent. Gook two, a sloppy wet or viscous substance. Period. 오늘은 국입니다. 국, 국. 우리나라의 국참 많이 쓰죠? 막 무슨 무슨 국, 먹는 국도 있고 한 유형에 쓸수 있네요. 국, 국. 근데 국 말고도 참 많죠. 군도 있고 굽도 있고 시리즈 많이 있어요. 천, 청, 척뭐 그런 것처럼. 네. 그리고 오늘은 제가 그 일본에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가는 사이트가 있는데, 아, 그 전에 요즘 제가 겨울철이라서 잠자기 전에 좀 명상을 해요. 근데 한 2, 3주 정도 했는데 좀 약하더니 어제부터 제대로 된또 명상의 효과를 봅니다. 그전에 이제 빛, 여린 빛이나 환한 빛만 보였는데 어제부터 사진 찍을 때 플래시 팍 퍼지는 것처럼 팍팍 퍼져요.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동영상으로 만들었는데 그거하고는 똑같진 않지만 거의 막 음악을 들으면서 갑자기 이제 머리 이마 있는 부분에 그래서 그 머릿속이든 이마 있는 부분, 검정이었던 부분에서 갑자기 불빛이 퍽 하고 터집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네, 완전 똑같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퍽 한번 터지면서 몸에 전기의 경련이 일어납니다. 징징징 이런 식으로. 그냥 좀 조금 강한 거죠. 여기서 좀더 강해지면은 이 머리가 핸드폰 진동 오는 것처럼 막 이렇게 울릴 때도 있어. 아직은 그때는 아니고 지금은 이렇게 플래시가 퍽퍽 퍼지면서 몸에 전기 경련이 일어나는 그런 상태이고, 이럴 때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또 하나 빛이 있는데 이건 되게 거의 100점 만점을 봤을 때 99점에 해당되는 빛이 지난번 한 2주 동안 했을 때 이런 빛이 왔는데, 그런 이런 지금 내가 보여주는 빛 요거하고 좀 비슷해요. 완전 똑같진 않지만. 네, 요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인가 언제 한 2주 동안 했을 때는 요런 빛이었고, 요즘은 최근에는 앞에 보여줬던 거 불빛이 퍽퍽 퍼지면서 Galvanic in meditation and flash, flashlight, light flash, flashlight in meditation 그런 것을 이렇게 보여요. 네, 그거를 이제 한번 간단히 얘기했고, 오늘은 그 지난번에 그 일본에 관련된 그거를 정보를 얻기 위해서 사이트를 많이 가는데 거기에다가 제가 자막을 올렸었어요. 한글이 없어가지고 한글 자막을 올렸는데 드디어 그 사이트에 제 자막이 올라갔어요. 한번 보세요. 가 히어링도 단어의 의미, 使い回しが ちょっと同じ単語でも違う意味があるから そこが 理解が難しい. 発音? 単語 わかんないです. 喋るの難しい. あ、外国、彼女得意。外国行ってます。大学の。ちょっと恥ずかしい。恥ずかしい。 でも今勉強中って感じですか？はい。取れる感じですね。プログラム、学校のプログラムで海外留学、短期留学もあるんで、そういうの好きな人は率先して参加して。ね、バルヨゴシミだ。で、제가 그 번역해 놓은 거는 오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제목은 제가 해석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였듯이 어떤 거냐면 한번 보세요. じゃあ、自分の英語の授業どの感じだったんですか？네, 여기 보다시피 아래 빨간색 네모 쳐놓고 이 부분은 내가 번역해 놓은 곳이 아니다. 누가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번역해 놓은 게 아니에요. 봤더니 번역을 이상하게 해놨어. 자동 번역을 해놨나 봐지. 또 하나는 なんか教科書の英語の文章を訳して読んでみたいな、自分で調べて単語とかを。で、まあ、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예 번역을 이상하게 해놨어요. 저는 막 자동 번역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대화할 때 나오는 그 번역. 영화를 보고 그걸 문제를 듣고 みたいな. 음악의 聞き取り, 英語の. 근데 뭔가 중학교の時とかに 뭔가 영어의 선생이 와서 授業を 受ける. 영어의 선생이 来てってことは 海外の 方? そうです. ALT みたいな.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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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外人の先生に英語で怒られて何て言ってるか分からない. 요거 방금 보셨듯이 요거 요거는 내가 했는데 제목이나 밑에 나오는 그거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자동 번역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도 기쁘더라고요. 번역해놓은 게 올라가니까. 또 나중에 또 한번 보면 올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재밌어요. 혹시 또 워낙 이 유튜브를 상당히 많이 보니까 또 이런 걸 보면서 한국어가 없으면은 물론 영어도 하고 일본어도 하고 그랬지만 한국어가 있으면 더 쉽게 와닿을 수 있으니까 뭐 100% 완벽하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거의 전체 내용에는 변함이 없을 정도 해놨으니까 한번 참고로 보시고 네 여기까지 하죠. 아 깜빡 잊을 뻔했다. 오늘은 그 노래 불교 노래에 관련된 건데 지난번에 그 세치가라이 같은 거나 만지나 뭐 여러 가지였었는데 마부다찌랄지 오늘은 이게 그 일본을 대표하는 말 중에서 가와이 말 쓰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또 인터뷰했는데 유행하는 말 중에서 뭐가 있냐 했더니 아주 그냥 대표적인 말 하더라고요. 일단 와비사비 와비사비란 말이 또 대표적이래요. 그러니까 와비사비란 말이 뭐냐면은 설명이 참 길어. 긴데 위키피디아를 들어가 보면은 근데 일본 대학생들도 보면 발음이 거의 일본어식으로 발음을 안 해. 거의 제대로 발음을 많이 하죠. 대학생들은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위키피디아나 뭐 이런 식으로 일본 고유의 발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것 같아. 젊은 애들은 와비사비라고 하는데 설명이 너무 기니까 거의 위키피디아 들어가서 찾아보면 된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간단한 설명으로 하기에는 일본에서 어떤 미적 감각을 나타내는 말, 미적 감각 기준이 되는 거야. 와비사비라는 게. 와비사비라는 게 뭐냐면 일본의 문화적 전통 미의식, 미적 관념이 하나이다. 투박하고 조용한 상태를 가르친다. 이게 투박하고 조용하다. 막사발이랄지 막도자기 뭐 이런 거 있죠. 예전에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보통 묶어서 와비사비로 표현하지만 엄밀히 별개의 개념들이다. 불교 선정의 역량 등으로 적극적으로 평가되어 미의식을 하나 정립되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단은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어요. 천주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는데 가장 주된 불교 종교가 불교예요. 물론 신교도 있지만 불교 중에서 선정 동양이 동아시아에서는 다 선정을 많이 하니까. 근데 선종의 역량으로 투박하고 조용한 상태를 가르친다. 어떤 미적 개념이 화려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투박하고 조용. 그러니까 내가 자랄 때 보면은 70년대 후반이나 80년대 초 중반까지만 해도 불교의 어떤 역량을 상당히 많이 받은 것 같아. 드라마나 예술이나 그러니까 대중 뭐 이런 것들이 투박하고 조용한 상태. 어떤 되게 그 화려하지 않고 럭셔리 하지 않은 뭐 그런 투박하다. 투박하고 조용한 상태. 이런 어떤 소박한 뭐 그런 거였는데 80년대 후반부터 좀 많이 바뀌었죠. 물론 그전에도 화려한 것도 있었는데 걔네들은 이게 불교의 영향을 받는 거. 와비사비라는 게 한자가 뭐냐면 와비가 낭망할 차에다가 사비는 고욕할 적이에요. 낭망할 차가 무슨 의미냐. 낭망하다가 사람이 희망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치리함, 그리고 뽐내다 자랑하라는 뜻이 있고 사비는 고요할 척, 고요하다, 쓸쓸하다, 편안하다, 편안하다. 불교에서는 열반을 말한다, 열반. 그래서 고요할 적자를 보면 집 안에서 목소리가 적다라는 뜻이다. 작다라는 거에 지부자 쓰여가지고 고요할 척. 어떤 가라앉고 고요한 상태, 조용한 상태 그런 개념이죠, 와비사비가. 화려하지 않은 투박하면서 조용한 이런 개념이 상당히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뭐 황토다 황토문화다 뭐 운돌문화다 우리나라 그 주택도 보면은 그렇게 화려하죠. 우리나라 기와집 그 한옥도 보면 화려하진 않지만 투박하면서 조용한 그런 어떤 미를 나타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전통을 따지고 들어가면 이런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화려한 건 아니고 투박하면서 조용한 어떤 그게 어떤 미의 기준이다. 불교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와비사비라고 해서 일본의 미적 감각의 기준이 되는 말이라고 한대요.
쭉 보면은 뭐 상당히 많아요. 뭐 와비, 와비란 뭐 쭉 와비사비 의미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훌륭한 상태에 대한 열등한 상태를 뜻한다. 이 의미가 바뀌어 조잡한 모양 또는 간소한 모양이라는 뜻을 나타내 버렸으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박한 그런 마음이, 소박한 마음, 소박하면서도 뭔가 좀 세련미가 느끼는. 불교 선정의 역량 등으로 적극적으로 평가되어 미의식의 하나로 정립되었다. 와비에 대한 기술은 민요식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와비를 미의식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한 것은 에도시대의 다도에 관한 책 남방농에서 찾을 수 있다. 다도 문화도 있고. 그래서 거칠게 비싸지 않지만 질이 높은 물건이나 사물을 나타내기도 한다. 투박하면서도 왠지 예스러우면서도 세련된 뭐 그런 것 같아. 거칠게 비싸지 않지만 질이 높은 물건이나 사물을 나타내기도 한다. 와비는 다도에서 이론화되기 시작해서 와비차라는 말이 등장하는 에도시대이다. 꽤 이제 그렇게 오래되지 않고 에도시대부터 왔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본어 이제 아까 그건 한자를 따진 거고, 와비, 와비라는 단어를 치면은 번민함, 낙심한, 낙담, 한가하게 사는 것을 즐기는 일, 그 다음에 또 그런 곳, 한적한 정취, 다도 등이라고 말한다. 번민한다. 또는 사죄함, 사과함, 사과, 사과란 뜻이 있네요. 사과, 사과하다, 사. 또 사비에 대한 적, 적에 해당되는 예스럽고 정취가 있음. 소고, 와사비의 준말. 와사비도 그렇게 많이, 와사비를 많이 먹는 이유가 영어의 벤, 벤 속의 고추냉이 뜻이 아니라 와사비라고 이제 동음이어가 됐나 봅니다. 와사비. 성대를 떨면서 발음하는 저. 여기 또 성대를 떨면서 발음하는 저음이 영어 사전에도 보면 성대를 떨면서 이렇게 발음하는 게 있는데 여기도 있네요. 성대를 떨면서 발음하는 거. 그런 거. 영어에서든 한자에서든 겹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와비사비. 일본을 대표하는 말 중에서 또 와비사비가 있네요. 와비사비. 자, 그 중에 그 위에도 뭐 이치기가 별로 근데 어쨌든 간에 뭐 마자이랄지 와야 시시손손 자자손손 시시손손 자자손손 이건 한자니까 나머지 것들은 뭐 별로 힘이 없고 와비사비가 상당히 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투박하면서도 조용한 상태. 근데 투박하면서 조용한 상태가 우리나라에는 이게 세속적인 미는 맞는, 왜냐면은 그 박사발 같은 게 일본에서는 알아줬잖아요. 그때는 그게 자기 얘네 정서랑 딱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막사발은 말 그대로 막사발이죠. 그게 아름다움의 기준은 아니었으니까 그 당시.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이 있다는 걸 한번 소개시켜드립니다. 네.